2달 전에 무너졌던 경주 산대 저수지가 새로 지어집니다. 부실한 제방을 모두 허물고 튼튼하게 다시 짓기로 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제방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건물과 농경지를 덮쳤습니다. 전 국민을 놀라게 했던 저수지 붕괴 사건 2달 후 무너진 둑은 응급 복구 차원에서 비닐 포장으로 덮여 있고 물이 빠진 저수지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농어촌 공사는 산대 저수지를 용도 폐기할지 아니면 다시 사용할지 고심하다 전면 재축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사비 42억 원을 들여 기존의 제방을 모두 드러내고 오는 2015년 8월까지 길이 206m, 높이 12m의 제방을 새로 쌓을 계획입니다. 이 산대 저수지의 그 전체를 밟지 않고 획기적으로 제일 친환경적인 저수지가 됐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축조를 해나가겠습니다. 기존의 산대 저수지는 흙의 재료가 일정한 균일형 댐이었지만 이번에는 제방 중심부를 물이 새지 않는 점토로 채우는 신공법이 적용됩니다. 누수가 될 때 차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심 벽을 갖다가 설치를 해서 누수에 좀 더 강화를 시켜서 그렇게 지금 설계를 갖다가 해서 추진을. 또 저수지 주변에는 산책로와 휴게시설 등 주민 편의 공간이 설치돼 친환경 다목적 저수지로 거듭나게 됩니다. 저수지 둑 붕괴라는 초유의 사태가 우리 지역에서 벌어진 만큼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완벽한 시공과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